해야 될까요? 막방이잖아요. 막방이가 해야지. 야, 내 파트 한 번만 보면. 엔딩 어떻게 풀로 잡아줘요? 하트 딱 하면 되겠다. 우리도 잘 보이나 봐. 볼 때 말 듯하게. 형 이거 다 들어가요? 아, 안 해줄 건데. 네. 와야 돼, 와야 돼. 아직 쏘로로로로. 아 형님. 응? 막방 멘트 따로 왔습니다. 주스 담수잖아. 네? 안 돼요. 조용한 데서요. 이렇게 싸. 막방입니다, 여러분. 아 형. 인사부터 해야죠, 형님.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제이홉이고요. 아니, 저 안 하잖아요. 아니,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된다고? 네, 저도 같이 게스트인데. 어, 빨리 해야 돼. 같이 인사해야 돼.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제이홉이에요. 네, 막방은요. 제가 오늘 형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요.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막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막방 소감 여쭙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막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막방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고 여러분 저는 막방이 아닙니다. 저는 막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신 차려야 마지막 방송 맞아요? 그래요? 마지막 방송 맞아요. 아, 네 여러분. 아 벌써 이 마지막 방송인데 네, 이번 활동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쵸, 제이홉씨? 그렇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처음 해보는 1위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던 순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라니까 네. 진짜 아쉬운데 네, 네. 여러분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넣어줘요. 우려줘야죠. 뱉었어요. 소리가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제 울음소리.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찍기 위해서 제우 씨를 데려왔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트 한번 해주시. 소리도 안 넣어주세요.